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디스타 TV 함께하는 역기상은 오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그렇죠. 아, 뭐 그런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김태경 그 선수의 개인 화면을 보면서 이제 별풍선을 쏘지만은 ET 방송을 좋아해서 ET 닉네임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서련이 와서 저한테 뭐 별풍선 100개만 달라 이래도 저는 안 주거든요. 자, 뭐 개인 취향이죠 여러분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랄리 포인트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 상대방의 그런 빌드를 확인하기 위한 정찰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저그대 프로토스, 프로토스 저그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은 솔직히 ET보다 한수 위지르시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타크래프트로 경력으로 따지면 당연히 김태경 선수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뭐 택백 리쌍 괜히 그렇게 불린 게 아니잖아 얘들아. 그런 분들은 이길 수가 없어. 이기려고 해서도 안 돼. 그냥 위인이지 위인. 그 e스포츠 사상의 그 대단한 인물 중에 뭐 손을 꼽자면 뭐 그런 나올 정도로 위인입니다. 위인이 방송하고 있는 새끼들아, 별풍선 쏴도 나쁘지 않은 거지. 택백 리쌍의 리가 이티냐고. 뭐야 이거 왜이래.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했는데 자기 혼자 막 김못지 이러고 있네요. 미친놈인가 이거. 요즘 이제 급식충이 아주 날뛰고 있다라는 소리 들었는데 아주 슈발 뭐 개자식이네. 자, 오버로 놀고 있죠. 자, 그럼 상대방이 링 뽑네요. 시청자인데, 시청자인데, 이거 10% 시청자 새끼 이거 돌았네 오늘따라. 닉네임 안 바꾸고 갔더니 시청자가 아주 활기를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약간 홍구필도 나면서 이거 슈바 이거 아주 또 시청자 새끼 이거 또 방풀하면서 또 낼름낼름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 느낌적인 느낌, 매혹적인 느낌. 자, 깨로에 짓고. 자, 괜찮아요. 좋아요. 네, 방풀을 하는 건 나쁘지 않고요. 뭐, 이렇게 또, 방풀 안 하는데 김말 왔어요. 오케이. 매너게임 해영. 자, 괜찮습니다. 제 아이디가 또 ET라서 ET 사랑해로 만들었거든요, 오늘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지 이제 시청자분들 많이 만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뭐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게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단 방송만 안 보고 매너 게임 했고 ET님 정말 즐거운 게임 했습니다 지지 이러고 나가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끝내거든요. 그렇죠.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근데 약간 시작하자마자 안 기묻지 않은 거 보니까 와, 이 새끼는 진짜 개관종 새끼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자, 앞순이 안녕.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런 애들은 왜 이러고 있냐면은 친구가 없어서. 내가 항상 말했잖아, 친구랑 놀고 싶은데 친구가 없어. 주말인데 친구가 없는데 ET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겠지 하면서 ET 방송 들어와가지고 ET랑 같이 게임하려고 스타크래프트 켜놓고 ET가 들어오길 빈다 쭈바 이러면서 방 만들고 기다려야지 쭈바 이러면서. 자, 이러면서 이제 ET를 기다렸던 외로운 그런 친구가 없는 소년인데.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도 저랑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낼름낼름 하는 거죠. 그렇죠. 쭉쭉 찍어주면서. 그럴 수 있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힘내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친구야. 그렇다고 기죽고 막 부모님 속상하게 하는 일 하지 말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스폰빵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누구 좋으라고 스폰빵을 합니까? 제가 돈을 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슈발 뭐 스폰빵이야. 나는 슈발 그냥 방송이나 하겠어. 유튜브 구독이나 눌러라 슈발놈들아.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중요한 거는 사람의 저글링의 컨트롤이 굉장히 없죠. 입구를 또 이렇게 막아주도록 하면서 사람의 센스 있게 미나를 찍고 갈 수 있었는데 센스 없었네 제가. 김마로 극딜 당하는 중. 힘내세요. 네. 자, 게임 집중 안 되죠 사내방.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방.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가 아이디를 보여줬잖아. 시청자한테 네 아이디를 공개했잖아. 네가 잘못한 거야.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래서 일부러 방을 가리고 시작하는 건데 네가 아이디를 공개해버리면 시청자분들이 아 저 새끼 씨발 걔 마음에 안 드네 출발 새끼 이티 방해하네 출발 이러면서 이티 완전 골수 팬들이 들어가가지고 슈발 새끼야 야 너 뭐야 슈발 안 기모찌 슈발놈아 기모찌 맞을래 이러면서 욕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너가 선택한 길이야. 하지만 너가 선택한 길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부모님 속상하게 하는 일 하지 말고 새끼야 효도하고 살아.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일단 쭉쭉 찍어주면서 일단 컷을 하나 뽑고요 세레발 배수 보고 자 스카우트로 넘어갈게요. 그냥 대놓고 갈게요. 어차피 상대는 시청자고 저도 뭐 즐겨 말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든 말든 스카우트로 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히드랄리스크 이거는 레어트크 가면서 히드랄리스크 좀 뽑았다라는 거는 자, 어느 정도는 세레발 이득을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담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캐논을 3개 정도 지어주도록 하면서 상대방을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수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히드라스크가 나가면 안 되는 타이밍인데 나갔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사내방이 오버워드 저렇게 썰리는 건데 히드라스크 존나 많네요. 주발 들어오면 되는데 왜 안 들어오죠? 이거 지금 미네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내방 뭐하죠? 자 이거 히드라스크를 이제 레어트크 가면서 히드라스크 한번 찍고 우회체로 들어가면서 운영을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빌드 같은데 글쎄요 저도 사내방의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자 이거 진로 세계로 게임 끝나시면 안됩니다. 포기하면 안돼요. 부모님 속상하잖아. 좀 집중해봐 친구야. 뭐하는거야 자, 이렇게 시간이 끌리면 또 답 없거든요, 친구님. 자, 히드라스크 열심히 찍으셨고, 히드라스크 또 압박을 하는데, 힘내세요. 네 부모님 속상하게 하지 말고 친구야. 학교 성적 슈발 뭐 전교 꼴찌 하면서 슈발 이틱 방송 들어가지고 게임 쳐하지 말고 새끼야 이제 새 학기 시작하는데 슈발로마. 자 일단 세네방이 그 어쨌든 히드라스크를 한번 찍어서 공격 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 드론 투입을 좀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급하게 갈 필요 없이 천천히 캐논 짓고 안전을 막으면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드랍이 아니라면은 절대 뭐 뚫릴 일이 없거든요. 이 힘들어. 뚫기가 생각보다 힘들고 그래서 상대방이 준비해야 되는 게 이제 드랍이나 뭐 이런 건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할 일은 거의 없고요. 그렇다고 상대방이 뭐 딱히 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해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 뚫어야 되는 게 맞는데 자 뚫다 보면은 또 사람이 손해를 보고 그죠 컨트롤 꼬이고 말이죠. 아 짜증나 이거 뚫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다가 리버가 나오면 결국 못 뚫고 응용이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사내방 빌드를 다 보여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스카웃 성대모사 해달라고? 자 그럼 이거 나올 때쯤에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스카웃 성대모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운드를 이 사운드인가? 자 어쨌든 들려드릴게요. 스카웃 성대모사는 어렵지 않아. 진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성대모사이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번 상대방이 공격을 하는 그런 판단을 선택을 했는데 그쵸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매일 그만 보내. 네 스카웃 나오죠? 자 스카웃 성대모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자 들었죠? 자 갑니다. 저놈 시사설 저놈 시사설 똑같죠? 아 이때 보직구년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빼레빼레 뿌르뿌르뿌르뿌르뿌르뿌르뿌르 자 저놈 시사서 자 어쨌든 사내바이신 히드라스크가 뭐 앞에 있던 모든 자 오버워드 왜 여기다 버려놓고 갔는지 모르겠네 이 친구.
아, 힘내세요. 네, 힘냅시다. 네. 전 국민이 응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은 참 정말 힘들게 사시네. 자, 어쨌든 살림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기 때문에 지금 로보틱스를 상대할 만한 그런 해법을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딱히 지금 살림하게 뭐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렇다고 또 하는 것도 없고 히드라스크를 통해서 어떻게든 스카웃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라는 그런 액션으로 히드라스크가 움직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드론을 또 보호할 만한 히드라스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크죠. 자, 돌아오죠. 그럼 오버를 잡고 빼면 되는 겁니다. 안 잡히네요, 왠지. 자, 뭐, 건물을 열심히 다 지으셨네. ET 방송 보는데 스카웃에 대한 대처법을 모른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ET 스타 TV 보면서, 와, 슈가 스카웃 왜 이렇게 못 막냐. 그, 존나 버티고 운영하면 되는 건데, 쭈다 이러면서 답답한 적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그런 것도 없었다 보네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자, 쭉쭉 계속 견제를 들어가 주면서, 리버를 뽑고요. 사내방의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막아주면 되는 겁니다. 와, 역시 이게 시청자 클래스죠. 진짜 이게 시청자 수준이라는 거야. 다 보고 하고 열룸열룸 하는 듯이 ET 노려서 저격방 만들었는데도 이러고 있단 말이지. 크, 대단해 진짜. 진짜 클래스 있어. 자, 이런 건 뭐 방풀에도 못 이기죠, 시청자분이 저를. 원래부터 실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락이죠, 그냥. 뭐야, 이거, 슈발. 이깁니다, 제가. 잘 모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카웃은 뮤탄한테 강합니다. 공중 유닛한테 다 강해요. 지상 유닛한테 약하고. 그래서 스카웃 상대로 공중 유닛을 뽑는다 이러시는 분들은 와 진짜 내가 멍청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스카웃이 공중한테 강하기 때문에 예. 아, 막 올라오죠. 막 올라오고 막 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이거 안 되죠. 와, 뮤탄스크 뽑고 막 리버를 잡아내서 리버를 잡고 끝내겠다. 예, 뭐 어디서 본 장면 같은데 이거는 뭐 거의 상대가 안 되죠. 이게 하나씩 찍으면은 뮤탄 하나씩 죽어. 예, 선생님 잘못 생각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서 쭉쭉 셔틀 리버 뽑아주면서 체력 빠진 거 빼고 그러면서 저는 웹 개발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부모님 어깨나 주물러줘, 슈발로나 게임하지 말고.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슈발, 이렇게 관종짓 하다가 털리니까, 슈발, 그냥 지시고, 야, 슈발, 김해본 새끼 나와라, 슈발, 너 이길 거야, 슈발, 이러고 있는데, 아, 진짜, 과감이네요. 자, 이렇게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